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산 교리 요 기장군인데요. 교리 34-13번지에 있는 우리 부산 공부 실천방 실천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주시네요. 백분서쿨에서 학생 제자라 불리는 요청이 스승님 가르침을 받는 같은 마음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면 학생 제자라는 호칭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 생겨서 질문했습니다. 백분서쿨 스승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면 자세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덕분서쿨이니까 덕분서쿨 서쿨은 학교란 말인데 학교에는 학생이라는 단어가 있고 학생이면 이렇게 가르치는 분은 선생님 이렇게 혹은 뭐 교수님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 덕분서쿨은 조금 더 이렇게 학생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제자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어요. 제자. 제자는 뭐 선생님 제자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특별하게 잘 그런데 여기다가 그 스승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실 때는 이 학생이지만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언어일 수도 있어요. 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선생님, 뭐 교수님 이럴 때 뭐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하고 아 나의 스승님이다 하고 제자로서 마음가짐이 달라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물론 학생이 선생님 가르침 잘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때 선생님은 선생님이나 교수님 자신이 쓴 물론 책도 있지만 다른 분이 써놓은 것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스승님은 자신이 직접 이렇게 배운 것을 체험해서 몸으로 정득한 거 있다면 몸으로 정득 요걸 안내하는 거라서 여기에는 이렇게 가르침에 대한 이렇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에 따른 공경심으로 또 그 제자로서 내가 본보기가 되자 이런 마음 자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조금 남다르게 이런 것도 마음가짐 속에 있을 수가 있으니 이런 마음가짐으로 만약에 덕분서쿨 스승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100% 자신이 가르침에 대해서 100% 이렇게 믿음으로 공경심으로 본보기까지 될 수 있도록 예. 알을 실천까지 옮긴다. 이럴 때 우리는 배우는 자세, 마음가짐 이런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안내해요. 이건 제가 살아온 방식이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를 이제 배우면 바로 실천에 옮겨서 전하는 데까지 전하는 이렇게 공부 자체를 이렇게 여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통 보면 학생들은 선생님 가르치면 이게 전한다 여기까지 잘 안 가잖아요. 그냥 배워서 내가 아는 단계 혹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외운다든지 뭐 이런 정도지 이게 스승님이 공부를 하는 제자라면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전해야 되겠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공부했으니까요. 일단 전해야 되면 이 전하려고 여러분 해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을 철저히 세워서 또 직접 확인해봐야 돼요. 확인. 이게 이제 체험인데 여기서 확신이 생겨요. 확신. 이 확신이 생기면
결정적 믿음이 되는데, 결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다 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자기 자신한테는 바른 알므로 자리 잡히는데, 이 바른 알미, 이게 뭐예요? 자신에게는 힘입니다. 이거 공부의 힘. 공부의 힘. 이 바른 알미, 자기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 판단을 통해서 자기는 분별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소통하고, 이걸 통해서 관계하고, 이걸 통해서 해결하고, 이걸 통해서 성취하는. 여기까지 다 이 바른 알을 통해서 하니까 자기 인생에서는 스승님이 가르침이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삶으로 바뀌죠. 그래서 일반 학교의 선생님, 교수님 이런 이름으로 배우는 때와는 뜻분석군에서 자기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왜냐면 여기에 일반 학교 선생님, 교수님 여기에는 다른 점이, 우리 덕분스쿨과 다른 점이라고 할게요. 덕분스쿨은 여기 출발이 정체의 도움 덕분에 살아감으로 자신도 정체를 위해서 보답하는 행, 즉 대원의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학교라. 또 일반적으로는 개체가 더 성장 발전하는 이런 삶의 주로, 왜냐면 전체의 도움 덕분에 산다고 이렇게 출발하지 않고, 덕분석으로 출발이 전체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니 우리는 전체에 무엇을 보답할 것인가. 그래서 전체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게 일반 학교 딱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학생이라 하지만 거의 다 이렇게 제자의 개념으로 많이 자신들이 뭐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왜? 같이 스승님과 함께 대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달라요, 자세가. 네. 제대로 공부를 해서 이런 말도 하죠. 마음속으로 스승님이 누가 되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네, 이런 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삶을 출발할 때, 안내할 때부터 다르기 때문에 덕분석을, 그래서 다른 일반 학교와 같이 하는 거죠. 출발이 다른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가져야 되느냐 하면, 지구에 왔을 때 몸을 사용하러 왔다는 거. 그렇게 몸을 빛나게 사용하려면 지구는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게 판단 분별이에요. 관계를 잘하려면 내가 판단하고 분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지 소통이 잘 돼서 관계도 좋아지고 해결도 하고 성취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덕분석으로는 이게 판단 분별 소통 이걸 잘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무분별심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분별심.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동안 이 판단을 분별을 통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게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 그래서 무분별심, 이걸 줄여서 뜻부서 그런 무심에 있으면 이때 전체와 하나가 되거든요. 전체와 하나가 돼서 전체 속에 있는 개체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그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고 가르침 주는 거. 그래서 덕분석은 철저히 무심 공부를 잘해서 무심에서 질문하고 답을 받는 훈련을 계속 하도록 안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덕분석쿨에서 여기 보면 질문이 뭐라고 했냐면, 가르침을 배운 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배우고, 여기 바르게 배우는 거는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면, 바르게 배우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뭐 자세인지. 자, 바르게 배우는 기준은 있네요. 바르게 배우는 기준. 혹은 방법. 제가
안내했던 방법이 내용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늘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짜 만나? 항상 여러분들은 진짜 만나고 오히려 의심하라. 의심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확신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직접 이렇게 체험해서 그 관계를 거쳐서 결정적인 믿음이 생겨서 바른 알모로 자리 잡히라 하는 자세로 공부하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전해주는 데까지 마음이 없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간다는 거지. 그냥 그렇다고 지나가지. 만약에 전해주려고 하면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 자신있게 당당하게 전하지 못해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말을 당당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요? 어떤 일이 생겨?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앵무새같이 졸졸졸 옮기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덕보석으로 본가는 사람들은 정말 똑소리 나게 해.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보면 본보이가 되고 있는 우리 지금 교리 이게 실천방 담당하고 명경이 보면 하나 배우면 하나 실천하면 정말 본보이가 되겠죠. 대단히 잘하고 저도 하나 배우면 하나 실천하면 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뭔 일이 있냐면 빨리 자기 것이 되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 대단히 잘하게 보인다. 잘한다고 보인다니까요. 왜? 바로바로 배우고 실천하고 이제 바로 전하니까. 요 방식을 하면 시너지가 날 때는 엄청납니다. 왜? 나중에 보면 공부가 다 엮어져서 관계 속에 있어요. 끼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 배우면 하나 내 것 만들어서 바로 전해주자니까. 요런 자세로 하시면 좋겠다. 좋은 질문에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